8과 파트 3, 4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 2까지 이제 봤죠? 그 다음에 3, 이제 계속 이렇게지? 10대들이 왜 위험한 결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파트 3에서 본격적으로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호스트, 진행자가 very interesting. 굉장히 흥미롭군요. 그지? Please tell us. 저희한테 좀더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에 관해서? About the relationship. 어떤 관계에 대해서. 누구 사이의 관계. Between their brains. 여기서 their는 누굽니까? 10대들이야. 10대들의 뇌와 10대들의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 쉬우니까요. 그죠? 빨라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께서, 박사선생님께서 왜? 아, 글쎄요. The reason. Reason은 뭡니까? 영역이야, 영역. 지역. 어떤 지역? The controls. 그죠? 통제하고 관장하는. The controls. The controls emotions. 그죠? 어떤 감정 있잖아요, 감정. 감정을 몇 가지가 관계대명사. 왜냐면 얘도 봐봐. 마음에 안 들어. 모양 이쁘게 해야 되는데. 감정을 조절하는, 그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은 matures, 성장합니다, 발달합니다. The faster, 미안해, faster, 빠르게, 뭐보다? The part of the brain that helps you think ahead. Helps you think ahead and measure risk. 뭡니까? 그러니까 즉 10대들이 왜 의사결정을 위험성이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가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이 더 빨리 성장하는 거야. 여기 아 이게 저그 뭐지? 뇌 피신질인가? 그럴 거예요. 뇌 피신질? 뇌 부신질? 선생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여튼 뇌 피신질일까? 그럴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그 뇌의 영역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보다? The part of the brain. 어떤 뇌 부분보다? 어떤 뇌의 일부분보다? That helps you. 당신을 돕는. 봐봐. help라는 동사 자체가, 보세요. 목적어야. think. 목적격 뭐야? 그죠? think ahead. 미래 생각하고. think ahead는 뭐야? 그러니까 미래 생각하고. 그리고, 봐봐. measure. 얘 여기서 측정하는 거야. 위험을 측정하는 두 번째 목적격 보호야. 얘 등이 접속사잖아. 얘들아. 등이 접속사 잘 들어요. 이 and는 봐봐. 동사 원형 잠깐만.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얘랑 같은 거야. 왜? helps 여기 s 붙이면 맞아? 틀려? 틀려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봐봐. 다시요. 10대들이 왜 위험성이 높은 결정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떤 되게 중대한 상황을 결정할 때 감정에 치우치면 돼? 안 돼? 안 돼.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력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10대 때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그 뇌의 영역, 기능이 더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미리 생각하고 어떤 걸 평가하고 어떤 사건을 평가하고 어떤 사건의 결과를 추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지? 그런 것을 돕는 뇌의 성장보다. 이해 됐죠? 그래서 이성과 판단을 이제 관장하는 게 전두엽이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10대 때는 전두엽의 발전이 느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10대들은, 그죠? rely on. 의존합니다. it. 여기서 it이 뭡니까? 여기서 it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10대들은 의존합니다. 무엇에 의존해요? 여기서 있음 당연히 앞에 있는 둘, 이 영역이야. 체크해놔. 감정을 조절하는, 그지? 더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감정을 통제하는 이 뇌의 이 영역. 뇌내 피신질인가? 부신질인가? 잠깐만 기다려봐. 찾아줄게. 맞네요. 대뇌 피질이야. 아, 우리 뇌에서 감정의 영역, 뭐 운동의 영역을 관장하는 게 뇌내 피질이래. 그러니까 10대 때는 이 뇌내 피질을 감정을 조절하는 이 뇌내 피질의 성장이 훨씬 빠른 거야. 그래서 어떤 결정하고 평가할 때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전두엽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결정을 한다 이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10대들은 뭐야? 이 뇌내 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심하게.
이해됐어? which 개수종법에 관계된 명사 이해됐죠? 그리고 그것은 개수종법에 관계된 명사는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변형이 돼? and it 그리고 그것을 and it으로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they are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죠. 무엇을 의미해? They are influenced. 10대들이 are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feelings. 감정과 instincts. 어떤 본능에 의해서, 감정과 본능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그지? 의미합니다. 뭐보다 돼? By reason. reason이 뜻이 뭐야, 여기서? 응? 이성이죠, 이성. 얘가 여기서 이유가 아니에요. reason은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이성입니다. 단어 체크해놔. 이성. 봐봐. 이성. 그죠? 이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감정과 본능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en making decisions. 그죠? 의사.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이거 뭐야? 선생님 늘 얘기하잖아요.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해요.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부사절의 주어 동사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결국 주절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그럼 여기서 주어 플러스 they are가 생략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 아, 10대 때 다시요. 위험, 그지? 어떤 뭐, 평가를 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때, 그지? 위험성이 있는 결정을 하는 이유가 이성과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전두엽의 발전보다 감정의 영역이, 그지?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의 영역을 관장하는 뇌내 피질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10대들은 감정과 본능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 결정을 할때 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정리돼야 돼. 그래서 in other words 중요하죠. 무슨 말입니까?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이랑 똑같은 거.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teens, 10대들은 보통 되게 not inclined to, 뭡니까? 고려하지. 그지? 영어에서 be, 체크해놔. inclined to 부정사입니다. 얘는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얘랑 똑같은 거. 아까 했죠? 아까 tend to 동사 원형. 그다음에 하나 더 체크해놔. be apt가 있어요. be apt to 동사 원형 발표 다 똑같습니다. be inclined to 동사 원형, tend to 동사 원형, be apt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10대들은 보통 되게 뭐 하는 경향이 없어. consider 이게 컨시더가 심사숙고하다. 여러 번 생각하다.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는 경향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야.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그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없다라는 뜻이야. 즉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무엇에 대해서? All the consequences. consequences 뜻이 뭐야? 결과야, 결과. 그러니까 모든 결과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들의 행동에 관한 모든 목적으로 잡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그 10대들은 이성과 판단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되게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그지? 고려하는 성향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10대들은 make a choice, 선택을 합니다. 네, 뭡니까? 그래서 10대들은 선택을 해요. 무엇을? They end up, 이거 중요하죠. regretting은 뭐야? 이거요, 봐봐. 예. 무슨 관계된 명사겠어? 선택을 한다. 명사 수식하는
동사 목적어. 앞에 있는 선택을 수식하는 목적격 형태. 왜? regret라는 단어가 후회하다는 뜻인데, 이게 봐봐. 무엇을 후회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신 목관대. 목관대 역할을 한다. 이해됐죠? 그리고 한 가지 수고. end of 동명사입니다. end of 동명사는 뜻이 뭐냐면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뭐뭐로 끝나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체크할게요. end of. 반드시 뒤에 동명사야. end of 동명사는 결국 뭐뭐로 끝나다.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얘랑 유의어가 뭐냐면요. wind of ing. 결국 뭐뭐로 끝나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10대들은 보통 이제 고려하지 않아. 그 심사숙고하지 않아. 그지? 그들 행동에 자신에 대한 결과물들. 그래서 10대들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 결국 후회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게 됐지? 그래서 이거 regret 여기서 후회하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야. 얘가요, regret에 이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때는 얘가 무엇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는 뜻이 있어. 달라요. 여하튼 여기서는 동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후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봐봐. 진행자가 뭐라고 그래? 그렇다면, so, what you are saying. 아, 관계대명사죠. 주어 역할하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지? is, 뭐뭐입니다. 뭐예요?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됩니다. 그지? 문장과 문장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접속사. 아, 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대들이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높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반으로 와? based on. 그지? 무엇을 근거로 와요? their feelings. 아, 그들의, 10대들, 자신들의 감정을 근거로 하여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since their brains, 10대들의 그 뇌는, 아, 완전히 부정합니다. 완전히, 뭐야? are fully developed.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feelings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당연히 emotions겠죠. 그지? feelings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당연히 emotions고, 이게 빈칸 요약으로 나올 수 있는데, 10대들이, 봐봐. 이거를 주제는 뭐야? 10대들이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감정과 feelings, emotions, 그래서 instincts, 본능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야. 뭐가 아니야? reasons, 이성과 사고, thought, 이거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란 소리야. 이해됐죠? 그래서 수거가 좀 중요하네요. be inclined to 부정사, tend to 부정사, be adept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고요. end of 동명사는 결국 뭐뭐로 끝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wind of 동명사랑 동의어야. 이해 되셨죠? 본문 파트 3. 그래서 본문 파트 3 다시 천천히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본문 파트 4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야. 3, 4 같이 공부하세요. 근데 이건 선택입니다. 3이 내용이 이제 딱 동영상을 보고 내가 좀 지문이 어렵다. 그러면 3을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래도 3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면 4까지 해서 3, 4 같이 동영상 본 다음에 동영상 시점 끝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럼 본문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That's right. 뭐라고? 본문 파트 3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호스트가 물어봤어요. 그지? 아,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대들이, 그지? 어떤 뭐,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10대들의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라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진행자가. 그러니까 의사선생님께서 박사님은 뭐라고 하셔? 아, 맞아요. That's right. 그지? 그런데, however.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This is not the whole story.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죠. Teens brains, 10대들의 뇌는 또한 뭡니까? Going through,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Other important changes, 다른 중요한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사.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10대들의 뇌 속에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데
10대들의 뇌는 뭐야? 다른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10대들의 뇌는 constantly 계속해서 뭐야? identifying 찾고 있는 거야. 발견하고 있는 거야. identify가요. 찾다, 발견하다. discover라는 단어와 동의어야. 얘가 뭘로 확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확인하다라기보다는 선생님 봤을 때 발견하다, discovering 이랑 동의어로 같이 쓰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대들의 뇌는 계속해서 constantly 계속해서 identifying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봐봐, 지금 얘는 현재 분수야. 지금 뇌 속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묘사는 묘사, 상황을 설명하고 묘사하기 때문에 얘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의 뇌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그리고 removing, 찾는 동시에 뭐야? 지우고 있습니다. 그죠? 동사. 엄밀히 말하면, 현재, 이게 보어. 이게 두 번째 보어. 현재 분사. 계좌 진행형. 그리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동사로 본데, any weak connection. 약한. remove라는 동사가 원래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remove라는 동사의 예, 가장 약한 어떤 연결고리를 목적으로 쓰인 거야. remove라는 동사의 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해 됐어? 약한 연결고리를 제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여기서 제거하다가 뭐야? get rid of 아마 뒤에 나올 거야. get rid of 목적어. 그죠? 동명사나 목적어. 그다음에 얘랑 똑같은 게 remove. 그 다음에 eliminate. 무엇을 없애다, 제거하다. 그지? 무엇을 제거하다, 없애다. 자,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봐봐. 10대의 뇌는 계속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어. 그래서 10대들의 뇌는 계속 중요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찾고 있고, 그리고 제거하고 있어요. 가장 약한 연결고리들을, 뭐 사이에, between neurons. 신경세포들 사이에. 이해됐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대들이 책을 읽지 않아. 그죠? 책을 읽지 않아. 그리고 doing experiments, 어떤 실험도 하지 않고. 그죠? 대등관계, 등기접속사, solving problems, 문제도 해결하지 않아.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 그지? 책도, 독서도 하지 않고. 어떤 실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아. 그지? 그러면, The brain.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뇌는 will get rid 나왔네요. 제거할 거야, 없앨 거야. 무엇을? The connections, 연결고리들을 that are related to those activities. 여기서 those activities는 뭡니까? 앞에 나온 거 1, 2, 3 이거잖아요. 그죠? 예죠?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과 관련된 연결고리들을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야. 즉, 독서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 달을 독서를 하다가 쉬었어. 1년, 2년 독서를 안 해. 그럼 뇌 속에 있는 독서와 관련된 연결고리들, 신경과 신경세포들 사이에 독서와 관련된 어떤 정보나 이런 거, 연결고리들을 뇌가 다 제거한다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봐봐. once, 일단 여기서 접속사죠? once 뒤에 봐봐. 얘가 접속사로 쓰였어요. 왜? once는 여기서 일단 뭐뭐 하면 한 번이 아니야. 왜 뒤에 완전죠? 얘들아, 수동태의 근본은 능동태. 능동태는 완전죠. those하고 여기서 those가 뭡니까? 위에 있는 예죠. 연결고리들. 그지? 이런 거 이제 문장의 삽입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지? 일단 그것들이. 그지? 우리가 우리의 활동과 관련된 그지?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사라진다면 그런 연결고리들이 사라진다면 지웠지? 씁니다. 썼죠? 지울게요. Their brain, 10대들의 뇌는 We put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put A into B는 뭐야? 수거, put A into B. B에다가 A를 쏟아붓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더 많은 에너지를 put A into B는 뭡니까? 뭐뭐 하는데 에너지를 쏟다. A를 B에 쏟다지? A를 B에 쏟다, 넣다, 뭐 이런 뜻이죠. 이거 into,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인 건 당연하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그치? 우리의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모아는데, making other connections, stronger. 다른 연결고리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이 make라는 동사를 봤을 때, 물론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동명사 형태인 거 맞아요. 근데 make라는 동사만을 봤을 때, 여기 뒤에 other connections는 뭡니까? 얘 동사, 얘 목적어. 지금 목적격보호로 stronger 나왔다는 거,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해 됐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그것들, 그지? 나의 활동들과 관련된 연결고리들이 사라지고 난다면 10대들의 뇌는 어떻게 된대요? 더 많은 에너지를 다른 연결고리들을 강하게 만드는데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이해 됐어요? 여기서 identify 얘가 확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찾다, 발견하다, discover랑 똑같은 뜻이야. 이게 됐죠? 그러면은 다른 질문으로 그럼 봐봐. 호스트가 또 질문합니다. 아 그렇다면 so do you mean 박사님 뭘로 이거는 의미하시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The activities. 그지? 10대들이 하는 활동이지. 10대들의 활동. 봐봐. Teens are involved in. 여기까지. 뭡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죠. 왜 전치사? 야, 선생님 늘 강조해. 전치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품사야. 전치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잖아. 그래서 teens are involved in. 10대들이 참여하는. 근데 봐봐, be involved in은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관계하다라는 뜻인데 얘랑 이제 바꿔 쓸수 있는 거 teens are 참여하고 taking part in 그지? taking part in 그 다음에 또뭐 있어? 그 다음에 또 뭘까? teens are participating 자, 똑같은 뜻이죠? in 그래서 teens are involved in이랑 you are, teens are taking part in, teens are participating in 이렇게 변형이 돼도 됩니다. 이거 결국 목적 봐봐. 명사 수식하는 목관대 생략된 관계대명사죠. 그죠? 얘가 주어. 그래서 활동들인데 10대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이 can shape 뭐할수 있다는 거야. 미안. 설정,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The way. 무엇을 형성시켜? 방식은 어떤 방식? Their brains develop. 그들의 뇌가 발달하는 방식이야. 봐봐. 이게요. 얘도 이 발달하다라는 develop은요. 자동사입니다. 얘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어 동사인데 완전절이야. 그럼 여기서 way 앞에 있는 선행사가 way가 나왔어. 근데 뒤에 완전절이 왔어. 그럼 여기서 관계부사. How, way 대신에 뭘쓸수 있어? 관계부사 how로 바꿔 쓸수 있어. 왜?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인 way와 중복해서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그렇다면 박사님 이 뜻이죠? 이런 뜻이야. 활동들. 10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은 can shape 뭘 만들어? 10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이 뭐야? 만든다, 형성한다는,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방식을. 방법, 어떤 방식? 그들의 뇌를 발전하는, 그들의 뇌가 발달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 관계대명사 how는 절대 선행사인 명사 where와 중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can shape the way 대신에 can shape how their brains develop 이렇게 변형이 돼도 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 됐죠? 그러니까 박사님은 뭐래? Exactly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Exactly 맞아요. 그래서 this is why 계속 이제 관계부사 나옵니다. 그죠? 이것이 뭐뭐한 이유입니다. 관계부사. 그죠? The types of activities 다양한 활동에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이 10대들이 이거 뭡니까? 명사잖아. 근데 갑자기 또 10대 명사가 나왔습니다. choose to participate, 뭡니까? 여기까지 전치사 뒤에, 그죠? 참여하는, 10대들이 참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그지? 뭐한
동사.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라는 뜻이. 그래서 지금 얘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아 이제 여기서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 10대를 꾸며주는 저 목관대, 그지? 목관대 대시 생략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해 되셨나요? 그리고 봐봐. 목관대 대시 생략이 됐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This is why 대신에 This is the reason. 이것이 이유입니다. Reason. 그지? 얘 결국 뭐봐? 주어, 동사, 보어. 봐봐. 완전절. 완전절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why는 관부, 관계부사로 쓰였다는 거. why 대신에 this is the reason 써도 되고, 관계부사는, 그지, 우리, 관계부사를 선생님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나요? 그러면 관계부사 why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변형시키면 뭐랑 같아? for which랑 같습니다. for which.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This is the reason. This is the reason for which. 이렇게 써도 돼요. 묶어서. 아니면은 for which 안 쓰고 빼버리고 그냥 this is the reason. 이렇게만 써도 돼요. 이해됐어? 이거 더하기란 표시야. 그래서 이 박사님이 다시 한번 말해요. 10대들의 뇌는요, 사실 10대들이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아직 이성적 사고의 판단을 근거로 한, 그지? 그 뇌의 영역이 발달이 덜 돼서야.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그지, 뇌의 영역이 훨씬 더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을 감정과 본능을 근거로 하여 의사 결정을 해서, 그지, 위험성이 높은 의사 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고 했어.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어. 10대들의 뇌는 뉴런 사이에 약한 연결, 계속 뇌 속에서 어떤 활동, 무언가를 찾고, 약한 연결고리들을 제거하면서, 또 다른 연결고리들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지? 그래서 따라서 10대들이 참여하는 활동, 뭐 음악이나 스포츠나 이러한 활동들은 10대들의 청소년 뇌가 발달하는 방식, 방법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활동을 봐봐. 계속 꾸준히 이제 하면은 그 뭐야. 10대들의 뇌가 똑같이 발달한다 이거야. 근데 그 활동을 이제 그만해. 그 뭐야. 이제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10대들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활동을 더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10대들의 뇌 속에 있는 뉴런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더 강화가 될 것이다. 그럼 다시 if a teen decides 나오네요. 만약에 한 10대 청소년이 뭘 뭐하기로 스포츠나 아니면은 악기를 배우기로 결정한다면 쉬우니까 빨라 할게요. Then the brain 뇌는 will strengthen 강화시킬 겁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strength 대신에 strength. 강화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랑 유의어. 뭐가 있을까요? 강화시키다. 뭐가 있을까요? 단어 적어봐. 이런 유의어. 딱 봐도 임팩트 있는 단어잖아요. 무언가를 강화시키다. 얘랑 똑같은 거. reinforce.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이튼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엇을 힘을 세게 하다. 이거의 반대말, 반이요. 줄이다, 약하게 하다. 뭡니까? weaken.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줄이다, 약하게 하다. lessen. 그래서 이거 이 단어 대신에 strengthen 대신에 lessen 들어가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반이요.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뭐야?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뭐 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악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10대 청소년들의 뇌 안에 그런 악기와 스포츠에 관한 연결고리들은 더 강하게 자리 잡힐 것이다 라는 거야. 이게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중요한 On the other hand. 중요한 연결사. On the other hand가 뜻이야. 반면, 그지? 다른 한편으로. 얘랑 똑같은 유의어 뭐가 있을까요? 얘는 모의고사에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장이 주장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주장이 이제 나온다는 걸 표시하는 거야. 그럼 뭐야? 그와는 반대로 똑같은 거. On the contrary. 그죠? 똑같은 거. 유의어야. 그와는 반대로. 그 다음에 또 in contrast. 이와는 반대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converser. 이와는 반대로 다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그 다음에 conversely, 그 다음에 in contrast. 다 반대말입니다. 아, 다 똑같은 거야. 이와는 반대로. 위에 나온 제시어 문장과 전혀 다른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10대 청소년이 선택한다면 셀프, 인터넷을 그냥 계속 검색하거나 님들 얘기해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해. 농담이고. 그지? 게임만 한다면, 하루 종일 게임 한다면 뇌는 뭐야? 뇌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those connections, 그러한 연결고리들. 그지? 그러한 연결고리들은 뭐야? will survive, 살아남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제 그러한 연결고리들은 결국 뭐야? 인터넷을 이거야.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짤이나 보고 아니면은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지? 그것만 계속 머릿속에 살아남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됐지. 아이고, 더비더비 비교 보면 나왔네요. 대표 중요하지 문법 제곱. The harder teens work at building good habits.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네요. 그죠? 더 열심히, 더 플러스 비교급, 뒤에 더 플러스 비교급. The harder teens work at building good habits. 10대 청소년들의 work,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 하도록 형성하는 거야.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얘는 진짜 반드시 외워야 돼요. The stronger. 더 강해질 것입니다. Those connections. 그러한 연결고리들은 in their brains. 그들의 뇌 속에 있는, 그지? 그들의 뇌 속에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원래 문장은 Those connections in their brains will be stronger. 여기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해서 강조한 거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10대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러한 뇌 속의 좋은 습관의 연결고리들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이잖아. 게임에 한번 빠지게 빠져들면 뇌는 계속 게임과 관련된 연결고리, 그지? 뉴런을, 신경세포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공부나 운동이나 건전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결국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왜 습관이 돼? 뇌가 기억을 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강하게 좋은 습관을 연결고리를 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도 배이게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10대 때 참여하는 활동들은 뇌가 발달하는 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므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그지? 좋은 습관을 만들어. 우리 뇌를, 그지? 뇌가 서로, 그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잘 이루어서 그게 우리한테 좋은 습관을 형성, 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이 글의 본문 파트 3, 4의 취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는요, 선생님 봤을 때, 이 박사님의 주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팩트. 박사는 팩트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글의 주장이나 요지나 관점 추론, 그 다음에 요약문,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정말 중요하죠? 요거 더비더비 본문 반드시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가요, 워크엣이 여기서 노력하다. 그지? 굉장히 노력하다, 부단히 애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파트 3, 4까지 했고요. 파트 3, 4 공부한 다음에 5로 넘어가세요. 한 번에 절대 보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거, 그지? 문장의 전환을 이끄는 연결사, in the other hand, 반면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연결사가 나오면 얘 순서 삽입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문장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in the other hand랑 유의어. On the contrary, in contrast, conversely가 있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본문 파트 3, 4 수업 진행 끝나고 그 다음에 좀 충분히 공부하세요. 이거 지문. 이해 되셨죠? 그리고 나서 본문 파트 5 듣는 거야. 암기하세요. 선생님이 이거 시킬 거야, 이거. 아셨죠? 수고했습니다.